붙여요. 냉난방 공조 사용. 아, 냉난방 공조. 어. 이것도 찍었어요? 공조 사용. 네, 찍었어요. 아까 찍었어요. 네, 찍었어. 지금 소속이. 혹시 아까 찍은 거 있으면 몇 개만 좀 보내주세요. 네네. 내가 아까 전화 한번 했었어요, 봐요. 그게 저예요. 강명규. 지혜는. 강은 CBMC. 백크노. 전화요? 전화는 안 했고 같은데? 한 번 전화 받고. 백크노. 마음 지혜고. 사시는 곳은 역시 뭐 이천이겠죠? 네, 이천. 한번 해보세요. 계양구에 사시고. 네. 아, 맞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그게 제 전화. 네, 이게 일남 일녀입니다. 아, 그게 네. 제 전화거든요. 예, 예. 광화문 CBMC 강명규. 예, 예, 예. 연세는 지금 58세입니다. 58세. 아, 젊으시구나. 저는 오 회장님이 시작하여 64세. 나셨다, 젊어 보여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보자. 감사합니다. 혹시 뭐 기도 제목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16. 딱 지금 현재. 아, 지금 이 시간에요. 예, 저 요 사이 팍. 요즘. 팍.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장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인가? 너무 많기도 하고. 딱 한 가지만 한다면은. 그냥 요새 보니까 큰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네, 살고 아내, 계신 거죠. 아내와 영적으로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아, 아내와. 너무 힘든데 이제 많이 가고. 그게 좀 같이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같이 왔습니다. 같은 교회는 나가신 거죠? 예. 저기 그 뭐였죠? 김성수 대표님은 네 인천수 현재. 딱 그 가장 하나 예.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아 저희 딸 네. 김예본 김 예본 예분 본 본 김예본 예 예수의 본 이래서 예본인가요? 예 뭐 그렇게 예 그래 뭐 예 예 어, 치료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아 지금 뭐 어디 안 좋은가요? 아 예 좀 그 정신 지체 장애인데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그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몇 살인데? 26인데요. 근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00일 때부터 아픈 걸 알아가지고 지금 이제 뇌가 정상적으로 잘 안 자라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집 가고 애기 낳고 풍성풍성 잘 살 수 있다는 제 소망입니다. 끝까지. 예. 잘, 예, 극복. 예. 아멘. 우리 조장님은 조남이. 예, 저는 제일 흔한 이름. 예. 최철수입니다. 아, 저는 성수인데, 성수가 제일 최철수. 예. 최철수고, 예. 저희 집사람 이름은 영희예요, 실제. 아. 최철수 송영희. 예. 예.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은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에 살아요. 아, 예. 삼성동에 살고, 현재 하는 일은, 이제 뭐 강의도 하다가 이제는 그 스카우트 파트너스라고, 아, 예. 그 HR 컨설팅하고 헤드헌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거기에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은, 예. 요번에 이제 11월 27일, 예. 그, 저희, 아들이 뭐 하여튼 직업은 회계사인데 회계사인데 얘가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해서 잘 사는 거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아 예. 그 최경민 예. 이름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세요? 예 010에 7210에 6073.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가시죠. 네, 그리고 우리 아니 우리 그 또 이야기 하는데 저기 우리